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구 16강 D구장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게임 모아산업 대 팀아라, 팀아라 대 모아산업의 경기를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의 경기. 오늘 해설은 사회인 야구의 팀아라는 작년 16강전에서 우디 프로젝트와 경기를 했어요. 4대3으로 한 점차로 좀 만나보고 왔는데 팀아라는 어림도 없다. 수 권성우 전하고 1번 타자 스윙 삼진으로 김동준 선수를 돌려세우는 5번 이영민 선수가 다른 쳤습니다. 3루수가 걷어내고 박동석 1루로 길게 좋은 수비 보여주는 박동석 선수. 거의 모아산업은 뭐 비출 저희 모자이크 선수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5번 타자 오영민 선수 뛰었습니다. 2루로 앉았어. 그러나 오늘 약간 늦었다는 판단. 쳤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앞에 안타. 자, 2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춥니다. 말씀하시라고요? 피디님입니까? 김동원 자, 뛰었고요. 주자는 이렇게 2, 3루 쳤습니다. 유격수 김광수 잡아서 1루만 1루에서 아웃. 아니요, 여기는 중출도 못 됩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손으로 놓쳤고요. 3루로 글쎄요, 약간 느린 타구였는데 진짜가 손목까지 됐지만 이거 좋은 상황. 스윙 삼진. 다시 나다웃 상황인데 일루! 승부가! 여기서 벗어나면서. 왜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루수가 일루수의 좀 수비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공 빠져. 그 사이 일루야 뛰었고 송구가 높아요. 송구가 높았어요. 지금 타이밍은 그렇죠. 하나 노려쳤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앞에 안타. 우은 선수가 제대로 노려쳤네요. 이렇게 한 점 더 추가하는 팀 아라. 자, 뛰었고요. 또 송구가 크게 벗어나네요. 유격수 김광수 선수가 잘 잡아줬어요. 치고받고 쳤습니다. 3루간. 유격수가 주자를 신경 쓰느라고 턱에는 6번 타자 김도훈 선수가 주자 뛰었고요.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오은 여유있게 오민. 1루 주자 3루까지 3루에서 여유있게 세이브. 볼 빠지면서 본래 출루 하고 있는 김동훈 선수 쳤습니다. 2루간을 깨뜨는 안타. 3루 주자 오민. 2루 주자는 이게 뭔가요.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투수와 자 주자도 뛰었습니다. 3루 송구 3루에서 세이브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아웃. 3루 홈. 와, 슬라이딩도 완벽했고. 지금 너무 올라와 있네요. 잘 맞았어요. 종견수 앞에 안타. 이번에도 3루 주자 보면 한 점 더 추가하는 팀 말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수 제구가 좋다. 라고 제가 3루만 있으면 높이 뜬 거 유격수.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유격수 김성환 선수 오늘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모아산업 입장에서 지금 빨리 출루를 지난번 중계 때도 쳤습니다. 높이 뜬 거. 자, 애매한 아니군요. 벌써 우익수가 다 있군요. 그리고 그
이현중 투수가 저렇게 자신있게 태가... 아, 또 꼬시네요. 야, 이걸 또 이루수가 어느 생각하고 1루로 송구.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모아산업을 티마라가 7-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실황 중계 마치겠습니다.